이번에는 로즈마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즈마리는 이제 라틴어로 이슬이라는 뜻이고, 마리는 마린이라는 그 바다, 그래서 이슬의 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로즈마리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제 로즈마리가 두뇌에 좋고 집중력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두뇌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화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머리에 쓰고 다녔다고 할 만큼 로즈마리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로즈마리는 로마인들은 죽은 자의 영혼을 평안하게 쉬게 해준다고 믿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로즈마리는 두루두루 널리 쓰이기도 하는데, 가장 큰 역사적으로 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14세기 헝가리 여왕이 통풍 질환을 치료한 신비한 약초로 전해지면서 유럽에서 관절염 증상에 많이 이용을 했고, 그리고 그 헝가리 워터로 헝가리 여왕이 회춘했다고 하기도 하는 그렇게 젊음의 요약이라고도 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비의 약초로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두루두루 널리 쓰였는데, 케모타입. 세 가지가 있어요. 케모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효능이 양리적 효과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난 거, 튀니지에서 난 거, 프랑스에서 난 거,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시네오, 이건 튀니지에서 났고, 캠퍼 보르네오는 스페인, 그리고 버베노는 프랑스에서 자란,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성분 조성의 차이 때문에 이게 각각 다른 용도로 적용될 수가 있어요. 1.8 시네오 케모타입은 기관지염, 천식, 그리고 부비강염 같은 호흡기 질환에 치료에 가장 훌륭하게 사용되기도 하고, 간과 신장의 해독작용 촉진에 사용돼요. 그리고 캠파 보르네올 캐본 타입은 그 로즈마린 일반 자극제로 가장 적합하고, 모든 로즈마리 오일 중 가장 확실한 신장 기능 강화제로 알려져 있어요. 이것은 근육통에도 적합하고요. 버베논 캐모타입은 간과 쓰기를 강화시키기에 가장 적합하고, 버베논 로즈마리는 가장 완만한 무자극 에센스로 고품질 피부 관리에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두루두루 널리 사용되는 로즈마리지만, 주의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고혈압 환자, 그리고 임신, 그리고 관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말 주의를 해야 돼요. 왜냐면 신장 기능 강화제이기 때문에 이제 크게 자극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로즈마리 하면 기억력에 좋다고 해가지고 아이들 막 공부하는 데에 넣고 이러잖아요. 친구를 키우고. 용도를 보자면, 인체에 섭취되면 대뇌피질을 자극하고 항경련 작용을 해서 기억력 증진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중추신경 자극 효과가 있어서 기억력, 집중력 증강에 좋고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활기를 줘요. 감각기관을 소생시켜서 언어, 청력, 시력 등 감각장애 회복을 하는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편두통, 두통 이런 것도 없애주고 위장장애와 관련돼서 탁월한 효과를 내고요. 빈혈, 항기증 치유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통풍이나 류머티즘, 관절을 통증을 완화시키기도 하고 근육통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해서 라벤더나 마조랑과 함께 마사지해 주는 도움이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효한 강심제, 심장 자극제로 혈압을 올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에게는 도움이 안 되지만 저혈압을 정상으로 높여주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폐의 강장제로 쓰이기 때문에 감기, 천식, 만성기관지염, 유행성 감기 등에도 유효해요. 그리고 간염, 간경변증, 담석, 황달이나 담관경색증에도 효과가 있어요. 림프관 활성화 작용을 통해서 신체에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데 좋은 오일로 꼽히고, 이뇨 특성에 있어서 월경 시 수분의 체류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